안녕하세요, 꽃비입니다. 다들 겨울왕국 2는 보셨나요?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영화를 보신 후에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좀 다른 주제의 클레이 피규어입니다. 그 이유는 2013년도 레디고 열풍과 함께 더불어 제가 디즈니에 푹 빠지게 된 중요한 계기를 준 캐릭터가 있었는데요. 디즈니 영화는 잘 몰라도 이 캐릭터는 알고 있다고 하죠? 네, 우리들의 여왕님 엘사입니다. 겨울왕국 2를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화가 더 놀랍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엘사가 또 한 번의 변신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. 저도 그걸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. 이젠 아예 머리를 풀고 더 아름다운 드레스로 갈아입고 나타난 엘사를 보고 와, 이건 진짜 만들어야겠다 하고 마음이 굳게 새겨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 최애 디즈니 캐릭터 엘사를 최대한 느낌을 살려서 여러분 마음에 들도록 분위기 있게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.